줄넘기는 혼자만 뛰는 운동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협력과 조화가 돋보이는 복수뛰기를 배워볼까요? 복수뛰기를 할 때는 서로 간의 호흡이 중요하기 때문에 스텝을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뛰는 것이 좋겠죠? 자, 이제부터 연인이나 친구, 가족끼리 사이좋게 뛰어보세요. 마주보고 뛰기는 기본적인 복수뛰기 동작이다. 처음엔 천천히 크게 돌려 타이밍과 스텝을 맞추도록 하며 어깨를 잡으면 순발력과 타이밍이 헝클어지므로 어깨는 잡지 않고 넘는다. 줄을 돌리는 사람과 넘는 사람의 호흡과 타이밍이 일치돼야 하므로 평소에 둘이 협력하여 연습해야 능숙하게 해낼 수 있는 동작이다. 이번엔 줄을 주고받으며 뛰어보자. 마주보고 뛰면서 줄을 앞으로 돌리는 사람은 앞사람 뒤로 줄이 돌 때 손잡이를 잡아주고 줄을 뒤로 돌리는 사람은 앞사람의 등 뒤로 줄이 올라갈 때 손잡이를 잡도록 한다. 앞으로 나란히 뛰기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어 초보자들도 즐겨하는 복수뛰기다. 시선 방향이 일치하므로 같은 동작을 쉽게 일치시킬 수 있고 타이밍 맞추기에도 편하다. 처음 줄 안으로 들어갈 때는 옆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 옆으로 나란히 뛰기는 앞으로 나란히 뛰기와 달리 두 사람이 한쪽 줄을 잡고 돌림으로 타이밍 맞추기가 더욱 중요하다. 팔짱을 낀 채로 스텝과 타이밍을 맞추어 천천히 돌려 뛰어넘도록 한다. 네, 혼자 뛰기보다는 많이 어려워졌죠,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둘이서 호흡을 맞추니까 훨씬 재미있고 또 협동해서 완성된 동작을 선보일 수 있으니까 운동 효과도 배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높은 기술과 순발력이 요구되는 다양한 동작에 도전해볼까요? 한 사람은 줄을 돌리고 한 사람은 뛰어본다. 이때 손은 한 사람은 오른손, 한 사람은 왼손에 손잡이를 잡고 뛴다. 돌려주는 사람도 리듬에 맞춰서 같이 뛰다가 번갈아 뛰기를 해본다. 뛰는 사람이 줄 밖으로 나오고 이번엔 돌려주던 사람이 줄 안으로 들어가서 뛴다. 이번엔 번갈아 연속 뛰기를 해보자. 줄에 걸리지 않도록 타이밍을 잘 맞춘 다음 조깅을 하듯 번갈아가며 한 번씩 앞으로 나가 뛰어준다. 앞에서 배운 마주보고 뛰기의 응용 동작으로 줄을 돌리는 사람은 한 번 돌릴 때 두 번 뛸 수 있게 해준다. 마주보고 뛴 다음 줄이 뒤로 돌아갈 때 줄 돌리는 사람 뒤로와 앞으로 나란히 자세로 한 번 더 뛰어준다. 김수양과 함께하는 뛰어보자 줄넘기. 혹시 음악 줄넘기를 아세요? 이미 일본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 줄넘기는요, 리듬 줄넘기, 점프 에어로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까지 따분한 줄넘기 방식에서 탈피해서 음악에 맞춰 즐겁게 뛰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운동입니다. 다양한 스텝의 반복과 손동작, 그리고 줄만 돌리는 되돌려 뛰기 등을 이용해 춤과 무용으로 선보이는 음악 줄넘기는 특히 줄넘기 경연대회나 줄넘기 매스게임 등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아이들에게 즐거움과 협동의식, 창조적 재능을 유감없이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줄넘기 운동이다.